포항 지진 당시에 한 대학교 외장 벽돌이 무너져 내리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. 이처럼 지진에 취약한 외장 벽돌이 학교 건물에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취재 김철승 기자입니다. 2년 전 규모 5.4 포항 지진 당시 한동대 건물 외벽이 우르르 무너집니다. 다행히 다친 학생들은 없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됐습니다. 올 5월에는 부산대 미술관 건물 4, 5층 벽면의 벽돌이 떨어져 아래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 한 명이 벽돌에 깔려 숨졌습니다. 우리 주변에는 벽돌로 외벽을 마감한 학교가 수두룩합니다. 경주와 포항 지진 전까지 벽돌은 학교 건물의 인기 마감재였습니다. 벽돌은 친환경적이고 시공성 용이하고 폭이 좋다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. 도내 벽돌 마감 학교 건물은 1260여 동, 이 가운데 금이가는 등으로 보강이 필요한 건물은 255동으로 파악됐습니다. 전국적으로도 벽돌 마감 학교 건물이 전체 건물의 28.6%인 18,000여 동에 이르고 이 가운데 위험이 있어 보강이 필요한 건물이 2,900여 동으로 파악됐습니다.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물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까지 보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. 대상학교 255개교가 있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갖고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 또 심각한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과 경주 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선 교육청은 학교 신설 시 최대한 벽돌 마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.